네, 입주가 1년밖에 안 된 고가의 새 아파트에서 이 징그러운 집벌레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. 잡아도 잡아도 나오는 벌레에 신경증이 걸릴 지경인데 장마철이 더 걱정입니다. 김민욱 기자입니다. 주부 장혜경 씨는 매일 집벌레와 전쟁을 치릅니다. 지난해 6월 입주 이후 2mm 크기의 먼지 다듬이 벌레를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. 천장과 부엌, 심지어 식탁 위에서까지 발견되면서 장 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. 제가 그 약을 먹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새벽 6시 20분에 일어나서부터 또 시작합니다. 벌레 다듬이 또 시작해요. 정말 너무 많아서 저는 정말 진짜로 살 수가 없어요. 고등학생인 딸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예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. 집을 비워가며 9차례 방역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하루에도 먼지 다듬이가 주잡아 100여 마리 이상 나오다 보니 이렇게 가구를 벽면과 띄워놓고 불편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단지 내 피해 가구는 20여 곳. 세 곳은 번식 차단에 실패해 사정이 심각합니다. 가구 쪽이나 나무 쪽에 약품을 못 쓰다 보니까 진짜 생활을 가정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새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인체에 유해하진 않지만 정신건강이나 피부질환자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. 게다가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집벌레 특성상 장마철 대량 번식이 예상돼 방역 대책이 시급합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